완전히 로컬의 명소가 돼버렸네. 어. 와.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 오, 예전에 왔을 때랑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어. 그 뒤에 이제 막판에서 서울로 야간 명소가 다시 오픈을 해주시면 하고 왔는데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필리핀 관광객 줄을 서서 들어가는 곳이 생겼습니다. 여기 입장료가 20페소인데 우린 그냥 아 20페소에 80페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이 사람 인수로 하면은 그러니까 오 입장료 괜찮네. 입장료만 짭짤한 거지.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안에가 카페니까 또 뭐 마실 거 아니야.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도 처음이에요. 예, 저희도 처음이에요. 아 백신 카드 검사하네. 백신 카드. Do you bring vaccine card? Yes. 엄마 왔어? 아빠 거? 있어? 엄마한테 있어. 야, 여기가 만송이 장미 카페예요. 저기 저렇게 만송이를 그 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미꽃 불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 야간에 이렇게 로컬 사람들의 흥겨움도 보고 뭐 이런 불빛도 보고 좋을 것 같은데요. 흥겨움도 같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오면은 저거 꼭 세보는 사람 있을 거야. 그치 정말 만송이 맞을까. 어. 어휴 우리 건이 사춘기야. 왜 분위기 타는데. 건아 가자 절로 가보자. 이야 이 사진 찍기 좋아하는 필리핀 사람들한테도 맞춰지. 완전히 끝내주는 장소지. 아직은 불이 안 들어와요. 불 몇 시에 들어오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저기에서 뭐 란타오에서 저녁을 먹고 이쪽으로 오든 여기에서 뭐 음료수 한잔 마시고 근데 여기는 밤에 더 봐야 되니까 그지? 야 필리핀 사람들 사진 찍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 팬데믹이라는 기분이 전혀 없는 해질녘이라 덥지도 않고 바람도 시원해요. 바닷바람이라. 아, 이 뒤쪽이 꽤 넓구나. 응. 2층은 벌써 자리가 꽉 찬 것 같아. 제 3대교도 보이고. 저거? 저게 제 3대교잖아. 아. 저쪽에 세부 시티 쪽이지 저쪽이. 세부 시티. 저녁에 저희가 시티 쪽으로 야경 보는 데를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아 그 먼 데까지 갔다 오긴 좀 뭐하고 뭔가 이제 저녁에 야경 분위기가 나는 데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차로 한 3시간 정도 렌트 차를 빌린 다음에 여기 란타오 아니면은 다른 데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여기를 와서 좀 차 한잔 즐기면서 이렇게 바다도 보고 이러면은 뭐 남자들끼리 오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연인, 남녀, 부부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10년 이상 된 이렇게 부부도 뭐 그닥 뭐 아니야, 이렇게 좋아. 그럼 이건 20년 되고 30년 돼도 좋아. 저 이제 이게 제가 마이크를 끼고 있어서 데디, 세브데디 얘기가 잘 안 들을 텐데 20년, 30년 돼도 좋다. 아, 좋은 거야. 가족끼리 와도 맞아요. 좋고. 가족끼리 왔을 때 이렇게 그렇게 또 즐기러 나오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들 나와서 사진 찍고
분위기 좋아요. 저녁 때니까 몰랐는데 이렇게 또 라이브 준비를 하네요.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노래를 또 많이 즐기고, 제가 필리핀에서 정말 이렇게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올드 팝송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듣던 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 때 팝송들이죠. 아니면 우리 젊은 시절까지 그 시대의 팝송들을 외부를 나가면은 정말 너무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올드 팝송들. 여기 오신 분들 그거 짧은 여행 기간 동안 아마 몇 번 정도는 다 경험하고 가실걸요. 예전에 란타오를 기억하신 분들은 이 풍경이 굉장히 낯설 거예요. 와,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꽉 찼습니다, 손님들로. 이만큼 란타오를 그리워했던 손님들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이 란타오를 옆에 끼고 오늘 우리가 찍은 만송이 카페. 제가 여기를 예전에 백만송이라고 했죠. 만송이 카페. 코르도바 시민들은 여기를 무료로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외국인들은 타지 사람이기 때문에 입장료 20페소. 여기가 어디라고요? 브레이크푸드 파크. 막탄 내에서 가장 큰 야시장 같아. 야시장입니다. 먹거리 막탄, 시장. 먹거리 야시장 중에는 제일 큰 거예요. 자기가 천천히 움직여야 돼. 우리 카메라가 야간에 너무 힘을 못 써. 저희 카메라는 나디 밤저. 바비큐. 가나 일로 와봐. 오리지널 로컬 푸시다 다. 그럼 필리핀의 로컬이지 뭐. 근데 다른 야시장은 일본식이나 한국식 이런 게 섞여 있잖아. 아, 또 모르는 거야. 좀 보고 얘기를 해. 진짜 모든 집이 바베큐. 모든 바베큐가 다 있네. Sorry. 바베큐. 오. 전부 바베큐야. 진짜 바베큐 여기 와가지고 먹으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는 카메라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난 이거 이따가 먹을 거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일단 한 바퀴 돌고 결정을 하자고. 안녕하세요, 바비큐 맘. 나 포테이토 쓰고 와, 나 PCC. 바비큐 맘. 이게 약간 한국식 같은데? 여기는 약간 조금 약간 규모가 남다른데? 우린 약간 이제 해산물. 하이 마술 구엔 푸르즈 대표 김치 냉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봐봐, 오빠네 스페셜. 올게요. 한 바퀴 돌고 올게요. 한국 두 번 남겨. 위 누구랑? 올게요. 누구랑? 예. 역시 우리 한국의 힘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부르도바 끝자락이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한국 뷔페 같은 거야, 뷔페. 뷔페. 삼겹살. 그러니까 무제한 삼겹살 같은 거지, 한국. 역시 한국의 삼겹살은 야시장에서도 빠지지가 않네. 그래서 여기가 사람이 많았구나. 저기가 199페소. 다시 대신에 먹다 남기면 100배도 벌고. 여기 모든 바베큐는 그냥 다 바베큐. 한 90%가 바베큐 집 같아. 여기는 그냥, 자, 여기는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바베큐 야시장이야. 여긴 바베큐 야시장. 와. 아이 또 우베? 우베? 나? 올 우베? 네. 얼마래? 15페소. 그냥 자기가 돼지로만 시켜. 돼지하고 이것만 시키고 차라리 시킬 거면 롱간이사를 몇 개를 한두개 시켜
시켜든지 그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난 저쪽 가서 밥하고 시켜갖고 올게. 난 여기 지나가다가 이렇게는 봤는데 직접 들어온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차량의 문제만 아니면 교민분들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왜 건이걸 먹어? 여러분들 오늘 반나절 지나갔죠?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저녁은 좀 가까운 곳에 맛집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 헬로.